지원 동기를 쓸때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 그쵸. 회사랑 직무, 이게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성적으로 쓰니까 떨어진다고 아까 우리 기억하죠? 앞에 저희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소비자 관점으로 쓰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돈인데. 그렇게는 못 쓰겠고, 갑자기 넋두리라고 있네요, 이분은. 네. 이 회사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을 실적과 점유율 등의 통계들을 보여주자니, 회사 선택의 이유, 너, 어떻게 접근하니? 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이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지금. 아, 맞아. 뭐, 저 사람 진짜 속 시원하네. 나도 돈인데. 솔직히 무슨 이유가 있어? 맞죠, 여러분들.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게 연봉. 또는 높은 복리, 혜택, 이런 부분들이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대기업도. 근데, 오로지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그게 회사가 됐든 직무가 됐든, 마찬가지고요. 직무를 선택하는 이유가 광탈하는 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연봉, 혜택, 이런 것들이, 이런 게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 오로지 하나인 경우 떨어지죠. 그게 일부분이어야죠. 연봉도 있고, 또는 내가 연구한 경험과의 어떤 연계성도 있고, 그렇죠? 또는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향 자체가 좀 도전적이라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일으키려면 나와 같은 좀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할 거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다시 말해서 네가 받는 측면도 있지만 나머지는 뭐여야 돼? 본인이 회사에 뭔가를 가치를 전달해주는 측면에서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광탈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이거는 이제 제 책에 적극적 동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광탈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구직 활동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리포트와 저를 통해서 또는 제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94년생 또는 95년생 이런 좀 그냥 가벼운 농담을 해도 짜르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직의 때가 묻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로서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본인이 뭔가를 얻었던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줘야 되는 내 성향, 경험, 직무 관련 강점, 뭐가 됐든, 석사로서의 뭐 전문성, 뭐가 됐든,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고서 불합격시키게 된다.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주고요.